네, 안녕하세요, 오지입니다. 이번에는 라스노라고 해서 LA가 눈처럼 내리는 모드인 햄시 4인 1T, 아니 다시 햄시 4인 1T 서바이벌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친구는 이제 바나나까지 거셨는데, 바나나를 걸게 되면 PMC, 즉 마린들이 저희를 때릴 때 질병도 걸리게 되고 또 딜도 추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안 거는 게 맞습니다. 추가 경험치는 원라이프로 만족합시다. 먼저 시작하면 소수 게임은 공대부터 들어오라고 말을 해줍니다. 현재 준사관이 두 명입니다. 이분은 진압병을 하신다고 했는데, 자, 이 전판 FPS도 제가 RM을 선택했었죠. 오히려 이제 서바이벌보다 PMC에서 RM은 더 선호됩니다. 왜냐? 이 비행기는 PMC를 정말 잘 잡습니다. 앞으로 PMC를 햄씨라고 부르겠습니다. 발음이 어려워가지고. 지금 보시면 우리 팀들이 파밍을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소전 등을 챙겨주시고. 진압병은 이제 앞서 설명한 CS편에서 4인 이하일 때 100%로 이제 100%로 등장하는 SPS C를 먹으면 이제 이 진압병의 경우 기본 방어가 있고 또 스킬로 방어를 올릴 수 있고 지금 DF 특성은 이제 스킬을 세 번째까지 찍으면 추가력 방어력을 6 제공하는 그런 스킬입니다. 따라서 엄청난 방어력을 자랑하게 됩니다. 저 진압병을 PMC가 잰될 때마다 앞으로 던져주는 그런 모드가 바로 이 PMC 모드입니다. 올때 안경 챙겨달라고 합시다. 그냥 오시는 것 같죠? 사실 말을 안 하면 안경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안경이 이제 중요도를 잘 모르십니다. PMC는 시야가 최우선이고 다음이 ISR입니다. 진압병이 지금 아이템을 잘 수집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정 젠, 즉 고정적으로 젠이 되는 아이템들은 자기가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게 움직이기 편한 장소에 놔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MRL. 이제 이 게임은 MRL이라고 해가지고 로켓 런처가 고정적으로 6발이 젠이 됩니다. 이 6발은 좀비에게 사용해도 정말 괜찮지만 PMC 한 무리에게 사용하면 PMC가 무빙을 해서 피한다고 해도 대부분의 PMC는 맞고 죽기 때문에 저걸 챙겨주는 게 앞에서 나오는 PMC들을 잡는데 도움이 됩니다. 유령을 만나게 지금 레벨링을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면 좀 멀리 떨어져 줍시다. SPCS 이 친구를 저희는 중갑이라고 말하고 방금 맵이 환해졌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41초 그리고 11초. 이때 맵에 TMC가 표시되게 됩니다.
현재 밝혀진 동감을 이용해서 바로 밑에 제일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줍시다. 이 힌트 친구는 갔다가 왔다 갔다 말았다 하는 일. 자, 캐시가 제일 됐습니다. 그러면 A10을 바로 조정해 주시고 학살하면 됩니다. 기본 소총수 분대는 이 비행기를 잡을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진압병이 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비행기를 던져서 그 앞길을 먼저 뚫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스피터. 이 친구는 방어력 무시해가지고 뒤를 막습니다. 따라서 조금 멀리 거리를 띄워주시고, 아, 이 친구 이제 호신술을 다 찍었네요. 호신술, 아까 말씀드린 스킬이 이름이 호신술입니다. 이제 10분 고정템이 없기 때문에 군사훈련을 이제 비행기를 4대까지만 찍고 군사훈련을 마저 올려주겠습니다. 자, BMC가 여기 오는 것이 확인되면 그때 쓰겠습니다. 왔습니다. 각도는 오는 방향으로 가는 게 베스트이고, 정말 이제 젠타임 때 뚫어야 된다면 가는 방향으로 사용합시다. 다시 이제 11초가 되면 남은 BMC가 한두 마리가 있네요. 이거는 무시하면 됩니다. 유령이 지금 레벨이 낮아서 냉각탄까지만 열렸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맞아주십니다. 자, PMC가 아직 살아있네요. 그것도 좀 많이 아픕니다. 이럴 때는 진압병을 부르면 됩니다. 오, 크리티컬로 줄로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저 줄로는 CS편에서도 왔지만 질럿의 영상을 띄고 있고 공격 시 피해량의 일부를 이제 쉴드로 전환합니다. 군사훈련 2레벨이 되면 점사를 열어서 PMC와 좀비에 대한 대항력 저항성을 키웁시다. 이게 평소에 안 하던 말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꼬이네요. 아마 이 친구 줄로겠죠? 네, 줄로입니다. 줄로는 가까이 가지 않으면 이제, 아, 이 친구 가까이 가지 않으면 돌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진압병이 군사훈련은 2레벨을 아직 찍지 않았기 때문에 충격탄이 없습니다. 충격탄은 이제 대상의 이동속도와 공격속도를 낮추는 그런 패시브인데, 그게 생기기 전까지는 줄에게 조금 취약합니다. 채널에서 이제 PM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PM은 이제 화염방사병이 두 번째 특성인데 상당히 이제 강력한 특성입니다. 자, 이제 10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난 게 아니고 이제 10분 젠이 딱 떴습니다. 첫 분대 젠. 제가 CS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이제 첫 분대를 잡으면 좀비 사냥이 편합니다. 진압형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요.
자, 이쪽에 DMCP이 떴습니다. 시야 스킬을 방금 사용했는데 의지가 안 돼. 아, 뭐였습니다. 자, 이러면 비행기를 써줍시다. 애매한 위치이기 때문에 그냥 비행기를 써줍시다. 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진압병이 앞으로 가지 않으면 제가 아픕니다. 그래서 진압병을 계속 앞으로 보냅시다. 진압병이 라스무를 초보입니다. 이럴 때는 전이 가르쳐 줍시다. 이게 한 마리가 있네요. 자, 이거 잡아주시다. 제가 이렇게 내각을 치고 다니면 뒤따라오는 사람이 따라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적당한 위치를 헬기를 던져서 잡으시게 됩니다. 모든 PMC가 이제 40초가 되면 한 분대 방금 생성된 게 남았습니다. 장비가 다 활성화됐고 PMC가 도망을 가는지 안 보이네요. 시간에 표시가 안 된 걸 보니까 죽은 것 같습니다. 진압병의 역할은 튼튼하게 주변에 방어력을 제공하는 것과 앞을 들어주는 두 가지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자, 방금 제니 했습니다. 이제 출발하면 됩니다.
살짝 비어있는 시간에는 ISR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무엇을? 궤도 위성 정찰을. 앞으로 이 스킬을 C스킬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단축키가 C이기 때문에요. 이제 PMC전이 전부 위쪽에서 된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추가실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 한번 써줍시다. 이제 16분 10초가 되면 맵에 존재하는 PMC들은 다 확인했습니다. 쭉쭉 가지고 콜을 해주면 이제 팀원들이 PMC에 잘리지 않고 자 콜을 잘했습니다. 제가 콜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팀이 다 신이라서 주변에 있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팀원 위치를 수시로 눌러줍시다. 자, 이제 40초가 되면은 PMC의 위치를 마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앞에 있다면 비행기를 써줍시다. 다 죽었습니다. 이러면 비행기를 지금 한번 써주고 그 다음에 레벨링을 해줍시다. 레벨링 할 때는 이제 달리기 기세를 확실하게 관리를 한 후에 출발하도록 합시다. 분열극탄과 냉각탄 그리고 소위탄을 적절하게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딜이 최강의 최적의 딜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위탄은 이제 3초에 걸쳐서 딜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놈을 쳤으면 또 한 놈을 이런 식으로 치시면 됩니다. 잘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남은 거는 악령이 이제 뚱뚱한 친구들을 쳐주면 됩니다. 진압병도요. 진압병의 스킬트리가 지금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군사훈련 4레벨을 찍게 되면 이제 진압병이 뜨뜻해집니다. 자, 방금 한 분대가 나왔습니다. 이건 안으로 가져가 줍시다. 주변에 PMC 이제 웅브라가 있나 봅니다.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먼저 가셔야 됩니다. 진압병.
앞에 이제 좀 강력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먼저 잡아주면 됩니다. 저희는 진압병의 뒤를 철저하게 따라갑니다. 지금 또 진입이 됐기 때문에 빠르게 가야 됩니다. 자, 우무라 잡았습니다. 우무라를 잡게 되면은 크게 위험할 게 없습니다. 이쪽에 진이 많았기 때문에 핵을 한번 던져줍시다. 진압병의 반응이 지금 좀 느립니다. 괜찮습니다. 처음 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진압병이 튼튼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는 딜도 많이 썼고 남은 건 카스밖에 없습니다. 카스를 쓰려고 핑을 찍어줍시다. 조금 남긴 했지만 이 정도는 충분히 가면서 잡을 수 있습니다. 좀 아프긴 한데 위력이 이제 냉동탄을 박아서 그렇게 크게 아프지 않습니다. 만약에 진압병이 5504 대신에 사격수를 올린다면 훨씬 좋았을 겁니다. 좀비 정리가 생각보다 편하거든요. 자, 좀비는 이제 제가 끌고 와줍시다. 아, 휴대폰 알림 소리를 켜놨더니 만화를 지금 채울 만큼 채워줍시다. 아이고, 지금 런이 깨진, 파리가 깨진 것 같네요. 파리가 깨졌을 때 상당히 무력합니다. 유령한테 간다고 핑을 찍어줬는데 지금 반응이 좀 느립니다. 그냥 팀이 다 반응이 느립니다. 그런데 그냥 내려간다고 말해주시다. 이럴 땐
3부대를 먼저 치워하면 됩니다. 그리고 난전일 때는 헬기를 아끼지 말고 불러줍시다. 피엠씨가 주변에 없지만 제도 확실하게. 그리고 이 친구는 부상이 없네요. 없으면 발라줍시다. 이제 앞을 뚫으면서 가자고 말해줍시다. 위력이 느립니다. 잡을 때가 있죠. 이거는 비행기를 달려주면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오봉이 필요 없는 이유가 지답병은 원래 튼튼합니다. 앞으로 계속 쭉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만약에 PMC가 여기서 이렇게 온다면 이제 PMC와 저희는 좀비에게 이제 어부지리를 당하기 때문에 그런 걸 보기 싫어서 끝까지 올라온 상태로 좀비, PMC, 인간의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남은 PMC가 얼마 되지 않아 보이니까 잡아줍시다. 제격수도 잡았고 남은 제격수는 이제 한 마리가 있네요. 이 첫 분대를 잡아주면 게임이 편해집니다. 지금 다 잡았죠? 팀들이 반응이 느립니다. 이게 PMC는 좀비를 많이 잡는다고 해서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진압병의 템이 MRL이었고 이제 탑박 내리고 탐박 타이 필요할 때는 바로 주워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진압병도 한 개를 들고 있는 게 좋습니다. 자, 30분이에요. 30분은 CS를 버렸을 때 다 아시겠지만 팀들이 팀원 위치를 잘 안 누르다 봅니다.
근처에 뭐가 많죠. 이럴 때는 지금 바로 비행기를 부르고 팀원도 반응이 좋았습니다. 계속 나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치사병을 믿고 달리면 됩니다. 그럼 제가 좀 인사를 그런지 카톡도 계속 오네요. 자, 이거는 치사병이 어떻게 처리를 할지 봅시다. 유령 잡았네요. 이건 잡아줘야 되는데 치사병이 무섭다고 이렇게 안 갔습니다. 이러면 뒤에 있는 사람이 죽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14레벨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좀비 잡는데 한 개강에 달할 수 있죠. 이 고르몬들은 반응이 느리기 때문에 조심해서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나타나면 그냥 잡아줍시다. 저희도 뭐 손 계속 뭐 남는 것도 아니고 팀한테 다 말하는 건 얘기가 아니죠. 자, 이제 30분 보급을 챙겨가면 된다고 말해줍시다. 자, 이런 식일 때 사람들이 왜 영유와 압제를 구별을 잘 못하는데, 저 라스티를 잡아주면 좋긴 한데 라스티를 못 잡았어? 파리가 다 빠졌네요. 이 친구가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안 맞았는데 이 친구는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맞은 아까니까 그냥 계속 달립시다. 펜시도 뭐 크게 위치가 나쁘지 않네요. 가면서 치면서 잡아주면 좋겠는데 아직 그 정도를 바라는 건 무리인가 봅니다. 괜찮습니다. 나머지 팀들이 천천히 따라가면 됩니다. 그냥 무시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제 팀들이 아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대신 맞아줍시다.
탄이 반이 이하가 되면 바로 장전. 이건 기본입니다. 본기를 헤어졌습니다. 방금 진압이 열심히 뭔가 싸웠습니다. 아주 좋네요. 자, 이런 식으로 길이 막히게 되면 데리고 갑시다. 좋습니다. 이건 잡으면서 가면 됩니다. 뭐 크게 뭐 위험한 것도 안 보이네요. 뭐. 농도가 많이 찼습니다. 양각 잡각은 주지 말고 멀리서 견제할 수 있으면 견제합시다. 굳이 저희가 멀리서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건 팀 게임이니까요. 다가왔으니까 이 친구가 안 오네요. 아, 이거 예, 궤도 지원은 레이저 지정기가 이고 쥐고 또 이제 이 친구는 이기 때문에 이거 단축키 설정을 깊해라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 병과만 쓰는 사람한테 상관이 없는데 이게 모든 병과를 쓰는 사람들한테는 그 게임을 하는 데 있어 이게 참 이게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지금 동발이 있기 때문에 제일 끝놈을 확인해 주시고 이 친구가 제일 끝놈입니다. 오, 바로 리카한테 잡혔는데 팀이 보여줬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비행기를 네 발 정도 채워놨습니다. 나오는 걸 보고 가면 됩니다. 절대 먹으려 보기는 없습니다. 가줍시다. 이거 뚫으면 됩니다. 배스 한 무리 잡았고요. 그 다음 있을만한 위협 위치를 계속 밝혀줍시다. 밝혀주면 이제 빈 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방금 수시로 이렇게 젤이 됐는데 젤이 나쁘지 않아요. 진압이 좀 느리긴 한데 방금 제이 또 됐습니다. 자, 이렇게 다리가 막혀있죠. 이럴 땐 뚫고 지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중간에 멍 때리면 안 돼요. 자, 점프를 아꼈다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지금 진화병이 정신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지금 펜시가 제일 우측에 있기 때문에 진화병이 정신도 못 차리고 있습니다. 10분 걸 확인해야 됩니다. 10분이 아니고 10초죠. 스미시가 주변에 나왔다는 건 참 좋은 징조입니다. 제 시야를 보여주고 가겠습니다. 자, 이러면 저희 뒤따라오는 좀비들을 제가 다 잡아줍니다. 자, 이제 TT를 다시 게이지로 올립시다. 진압병은 튼튼해서 저걸 맞고 살수 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은데 그게 되지 않아요. 이러면 그냥 맞으면서 가면 됩니다. 살았죠? 이제 남은 건 스미시기 때문에 진압이 앞으로 가렸다고 진짜 존나게 앞만 달리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저희도 빨리 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핵이 떨어집니다.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주변에 뭔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가면 됩니다. 굳이 이럴 필요 없습니다. 지나님이 정신이 좀 없으신가 봅니다. 괜찮습니다. 이러면 저희가 조금 더 힘내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이거는 그냥 뛰면 피해집니다. 헌터는 이게 오폭이 좀 많아서 그게 좀 문제가 됩니다. 방금 제가 한건 무차별 폭격이고 남아있는 PMC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제 탱크 한 마리 잡았기 때문에 나머지 두 마리죠. 마나든 셀이든 아끼지 말고 사용합시다. 유령이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래도 뭐 위치가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위치를 밝혀줍시다. 그러면 팀도 딜을 할 수 있는데 팩을 또 썼네요. 이번에 말려들에게 종기를 넘겨줍시다.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서 스미시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게임 처음 할 때 이렇게 재밌기가 쉽지 않은데 저는 좋은 마인드예요. 이제 럭키로 무기 보일 뜰 수도 있는데, 아, 아쉽네요. 이럴 때 그냥 가시게 됩니다. 다리 건너기 전에 먼저 실을 사용해 줍니다. 그리고 끝머리에 핵기까지. 그러면 저희가 안전하지 않은 구역은 없습니다. 가는 곳 끝에 있는 몸에다가 지정기를 걸어주면 팀원도 이 완벽한 시야를 활용할 수 있겠죠. 끝머리에 또 비행기를 써줍니다. 봐주신다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현재 한 모드는 이제 FS가 아니고 라스노라고 해서 PMC를 대상으로 살아남는 그런 모드입니다. 42분까지 잘 버티면 스미시를 잡은 게임이 끝납니다.
하면 됩니다. 라스노를 깨게 되면은 이제 카모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용병을 사용할 수 있는 업적 한 개가 해금이 됩니다. 자, 보시면 이제 스킬트리가 이렇게 되셨는데, 사실 악령이 잡을 만한 티어는 많이 없어서 정찰을 먼저 올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압병의 경우 이제 보호봉사를 먼저 찍었는데, 이게 혼자 다 맞고 그러는 게 아니고 팀플레이이기 때문에 먼저 방어전술, 즉 호신술을 먼저 3번 찍으시고, 그 다음에 군사훈련 이렇게 4개를 찍으신 다음에 사격서를 다 찍고, 그 다음 군중제어 2레벨까지 찍으시고 보호봉사를 올리든 아니면 군중제어를 마저 찍으시든 하면 됩니다. 위령은 이제 따로 스킬들을 말씀드릴 만한 그게 없고요. DF에 이제 SI를 들으셨는데, HA를 들으면 이제 체력 자체가 따르지 않아서 HA가 더 도움이 됩니다. 뭐 물론 이건 취향이지만 저는 이 자리에 BL을 취향해서 다른 팀들을 더 안전하게 만듭니다. 봐주신다고 다들 고생하셨고, PH 선택은 이제 무한 은신을 목적으로 하는 건데,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다들 보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